생각이 납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도 믿었던 중국에 이어 믿었던 독일한테요. 유로존 경제대국 1위가 누굽니까? 예, 구텐탁. 안녕하세요. 맞나? 아무튼 독일인데 독일의 신용등급이 깎였습니다. 아, 싱글 A 플러스였는데 그냥 플러스 없이 싱글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 신용평가사에서 내렸겠죠?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사 이름은 이건 존스라고 하는데요. 미국계 독립신용평가사입니다. 보통 3대 신용평가사에는 속하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S&P 그리고 뭐 무디스 피치가 아닌 곳에서 신용등급을 내려서인지 큰 여파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더 정확한 포인트를 잡기 이전에 뉴욕과 유럽 증시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럽이 장중에 있을 때는 이것이 그냥 루머, 독일의 신용등급이 깎일 수도 있대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막 압박을 했었었고요. 유럽장이 끝나고 나서 이 뉴스가 터져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가 열리게 됐었었는데 자 차례로 그럼 유럽 증시 마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신용등급이 깎인 여파이고 독일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독일은 일단 유로화 약세 때문에 자동차도 많이 못 팔았었다라고 하는데 자동차주도 부진했었고요. 독일이 2.3%, 프랑스도 2.3%나 밀렸네요. 가히 적지 않은 폭이라겠고 영국 정도만 1% 조금 안 되는 낙폭을 그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욕 증시의 마감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 가까이 하락했고 나스닥이 1.8%, S&P 500이 1.4%,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4,6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38포인트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중한때 200포인트 가까이나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독일은요, 신용등급 전망, 향후에 깎일 수도 있는 이것이 신용등급 전망인데 이 전망까지 부정적으로 이건 존스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독일 얘기로 돌아가서 독일의 신용등급을 왜 깎였느냐? 이유 없이 내리진 않았었겠죠. 일단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유 한 가지가 있었고요. 유로존 은행권에 대해서 손실이 역시 독일 쪽도 많이 노출돼 있다. 익스포저도 크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상 뉴욕 증시가 내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잠깐 독일하고 좀 비슷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챙겨드린다면요. 중국에 대한 지방부채 위험이 계속 경고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해외 예를 들면 뭐 IMF 이런 기관에서 야 너 중국 지방부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의구심 정도를 내비쳤지만 이제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 직접 내놓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중국 회계사협회 부회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아직 뭐 얼마다 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진 않은데 통제 불가능하다,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터져버린다면은 왜냐하면 지방정부 쪽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돈을 빌려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도로를 짓는다든지 그죠?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근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은 계속해서 정말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손실이 불어나겠죠? 이걸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다 물밑으로 올라온다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상의 충격도 줄 수 있다라고 중국의 부동산 쪽 이제 중국의 회계사협회 부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독일도 GDP 대비 부채가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일단 신용등급이 깎였고요. 중국도 그렇게 경고가 나왔었던 지방부채에 대한 어떤 경고성 목소리가 자체적으로 제시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뉴욕이 빠진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뉴욕에도 드디어 어닝쇼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까지는 좋았지만 미국의 대형은행 가운데 하나인 이제는 뭐 메릴린치하고 합병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주당 20센트 정도만 순이익이 났고요. 사실상 25센트 정도 예상했었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사실상 5%가량 빠졌었는데 이 밖에 다른 은행주들도 같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까 미국의 3대 지수 마감가 기억하십니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 조금 안 되게 빠졌었는데 나스닥과 S&P 500이 많이 빠졌었 2.3% 이상 밀린 나스닥이 밀린 원인, IT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누가 안 좋았는고 하니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실적은 다음 주 초반에 나오게 될 텐데 애플의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애플이 사실상 거의 5% 이상, 5.5% 이렇게 빠지면서 장중
400불이 깨졌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보시는 게 바로 애플의 주가 차트가 되겠습니다. 한때 700불까지 올라갔었던 애플 차트가 이렇게 402불 마감을 시켰는데 장중에는 400불이 이제 깨졌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애플의 주가 차트입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올라갔었던 애플 주가가 700불에서 이렇게 400불까지 밀리는 데는 정말 몇 달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애플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고 장중에 398불까지 내려갔었는가? 2분기 아이패드 미니 관련해서 공급이 한 20 내지 30% 정도가량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향후에 다음 주죠. 23일 정도에 애플의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도 매출 급감이 지금 미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다 많이 못 팔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분명 전해질 텐데요. 모든 해외 증시 생략하고요. 곧바로 우리 코스피 흐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한때 1900선 라인에 또 한 번 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요. 네, 현재 코스피의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917선. 많이 올라왔네요. 오늘 코스피 사실상 지금 시가보다 더 높은 흐름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오늘 시가 정도의 부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확히 시가가 1916.55. 장중한때는요. 1904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현재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분봉을 보고 계신데요. 1916선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1904선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시가 부근까지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현재 낙폭은 6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퍼센트로 치면 0.3% 정도만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파는지 한번 보죠. 장 초반엔 외국인이 잠깐 사기도 했었는데요. 네, 외국인 역시 아주장 초반만 요즘에 사고 전일에도 적지 않게 팔았죠. 전일에 선물도 같이 꽤 많이 정리했는데 오늘도 역시 파는 세력 쪽에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아까 하락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1904까지 내리꽂은 데는 기관이 갑자기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누가 더 많이 팔고 있습니까? 기관이 외국인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던지죠. 순매도입니다. 그냥 매도가 아니라 순매수한 것에서 순매도. 지금 순매도가 더 많으니까 매도한 게 산 거보다 1000억은 기본적으로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개인들은 1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긴 한데 개인들은 최근에 계속 저가 매수죠. 기관이 오늘 오히려 시장을 쫓고 외국인보다 더 아래쪽으로 견인하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는데 코스닥 현재 상승 반전했을까요? 빨간 물이네요. 558.72. 지금 한 0.1포인트 정도 위쪽인데 이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상승 반전에 이제 시도를 했다가 지금 이제 막 다시 상승 반전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출발했었다가요. 이렇게 골이 이만큼 깊었었는데 사실상 분봉으로 그렇지 여러 차례 상승 반전을 시도했었거든요. 아마 이 정도 포인트에서부터 상승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코스닥이 참 견조한데요. 수급 한번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근데 살까요?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로 코스닥이 좀 근근히 버티는 인상도 주고 있어서 4년 내 최고치 뭐 올해 600 간다라고는 하지만 글쎄 뭐 대형주가 좀 안 되니까 대안으로 역시 중성지 몰려있는 코스닥이 꼽히곤 있지만 수급도 요즘에 쌍끌이가 이상하게 좀 많이 보이죠. 예, 막판에 뭐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도 별로 없고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시간대에서 쌍끌이 매도면 끝까지 이게 가는 트렌드가 최근에 조금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찝찝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흐름까지 봤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요. 바로 셀트리온이겠죠. 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이틀 전 기자회견 이후에 파장이 참 큽니다.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빨간불입니다. 저가가 42,600원, 고가는 45,800원, 지금 거의 고가 부근인데 약간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윗꼬리, 밑꼬리 다 달려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셀트리온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렇게 밀렸었는데 바로 이날이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겠다. 회사를 이렇게 읽어서 왔는데 공매도가 많고 하루에도 주가 거래 20% 이상의 공매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셀트리온 주식을 끌고 가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 서정진 회장의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는 또 한번 급락이 있었었죠. 결국 이제 최대 주주가 다 지분 팔아가지고 다국적 제약회사 어느 나라인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팔겠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어제 사실상 셀트리온은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아예 하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 약간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반등을 여기까지 줬었다가 다시 반등폭이 거의 다 반납됐다라는 것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셀트리온같이 이렇게 말 많은 주가는 매매를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데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참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 주주가 다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과연 정말 좋은 일인가. 일단 오늘은 또 다시 한번 회장에 만약에 국민들이 그리고 주주가 정말 원하고 허락을 한다면 자기가 팔겠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번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반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등폭이 줄고 있다. 무슨 신호일까요? 셀트리온 일단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놓칠 수 없는 환율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G20 회의 결과가 임박했기 때문에 환율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3원 이상 오르면서 1120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예요. 어떤 우려가 있었죠? 유럽발 우려가 있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사실상 달러 유로가 다시금 1.30까지 급하게 밀렸었거든요. 지금 잠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회복하는 듯했던 달러 유로가 다시 간밤에 긴 음봉 보이시죠? 1.30. 아주 중요한 마지노선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나 여러모로요. 차트적으로요. 1.30 정도까지 이 급하게 파란 음봉으로 밀리는 것은 독일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달러화 쪽으로 매수세가 지금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올라서 1120원대를 회복한 것이죠. 자, G20 관련해서 먼저 좀 괜찮은 우리로서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가 이제 내일 밤 정도에서 확정이 돼서 결과 발표를 할 텐데, 공동 성명이라는 것은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 회의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초안, 드래프트가 이미 좀 공개가 됐습니다. 왜? 스케치할 때 밑그림 그리듯이 그 밑그림 할 말이 이미 먼저 언론 쪽에 보도가 나와버린 것인데요. 엔저를 견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통화 하락, 경쟁 자제하자라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미국에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엔저에 대한 경쟁으로 이미 둥지꾸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던지고 나서 또 이제 뒤늦게 G20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과연 엔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언제거나 예전에도 한번 이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언급이 있고 또 견제 언급이 있었지만 첫 번째 언급에는 약간 움찔하지만 그렇다고 엔저가 급하게 다시 엔코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 견제 발언이 G20 초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정된 뉴스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특징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습부터 보고 특징 업종, 특징 종목 파헤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000원 정도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참 요새 삼성전자가 롤러코스터였어요. 어제 생각해보면 2% 넘게 갭상 출발했다가 밀리면서 끝났죠. 시장 충격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빠진다. 대차장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가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189,500원. 현대차가 18만원대 들어간 것은요, 진짜 오래간만의 일입니다. 현대차는 1년 반 만에 18만원대로 간 것인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만큼은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아이고, 이건 이제 선물 차트군요. 자, 현대차 차트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정확히 19만원이긴 한데 오늘 장중에 18만 8천원까지 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18만 9,500원, 19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반 만의 가격이다. 중간에 27만원도 갔었던 주가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전일부터 최근 3일 연속 계속 현대차는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기아차 정도는 조금 괜찮고 오늘 400원 정도만 빠지면서 제한적인 모습 여전히 좋은 모비스도 괜찮네요. 한국전력이 오늘도 힘을 내면서 3만원 밑에서 그렇게 허덕이던 한국전력이 기관이 살 게 없으니까 다 손절하고 한국전력 샀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33,000원 언저리까지 부양이 되었네요. 자, 시가총액 종목은 이 정도만 보죠. 오늘 특징주 더 준비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 애플 쇼크 관련 종목이 오늘 세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라이콤과 아니죠. 인터플렉스와 실리콘 웍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타격을 받을까요? 예, 애플 쪽에 패널이 되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아이패드 미니가 2분기에 한 20, 30% 정도 덜 물량을 찍어낼 거라고 하니까 덜 팔릴 것에 대비해서요. 패널 되는 LG 디스플레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5% 가까이나 빠졌었고 주가가 3만 원을 하회했었는데 지금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5% 넘게 빠졌었을 때 전문가들은 매수 사인을 내더라고요. 이 어떤 애플에 대한 안 좋은 전망이 나오기 이전에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흐름이었나 잠깐 보면요. 자, LG 디스플레이가요. 사실 이전에는 1분기에 대한 어떤 그 턴어라운드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혔었어요. 그래서 지금 좁은 박스권 정도 머물긴 했었었는데 오늘 3만 원을 깼다가 61선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기대되면서 사실은 여러모로 종합점수 90점 정도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3만 원이 깨지니까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가 매수는 오늘 유입돼서 3만 원을 챙겼고요. 나머지 관련 부품주 보면은요, 인터플렉스, 실리콘 웍스가 있는데 다 낙폭이 조금 크지 않아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인터플렉스가 낙폭 줄였는데도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보일 정도인데요. 사실상 오늘 인터플렉스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인터플렉스의 실적이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오늘. 근데 1분기 97억 정도 영업 손실, 1분기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예, 인터플렉스 역시도 지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터플렉스 보시면 지금 견조하죠? 오늘 시가 정도로 폐기를 했습니다. 오늘 6%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 2% 정도로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된 타격하는 종목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건설주입니다. 오늘 대림산업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대림산업의 이제 실적이 전일 공개가 됐는데, 실적 약발로 막판에 정말 급반등했었었죠. 어머, 이제 건설주가 대림산업을 이제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할 것이다 기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재밌는 거 아세요? 원래 1분기 공개 날짜가 이달 말이었어, 30일이었는데 건설주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기업은 자기네들 실적 내용을 알고 있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대림산업이 총대를 맸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미리 실적을 공개해서 그렇게 분위기 반전을 시켰지만 웬걸 오늘 대림산업 정도만 견주하고 빠지는 종목이 다시 나오더라. 오늘 삼성물산이요, 지금 낙폭이 한 2% 정도 빠지는데 6만 원 깨졌잖아요. 삼성물산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삼성물산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대림산업을 총대 매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타격 주는 종목이 나타나는데, 건설주는 GS건설 안 돼, 삼성 엔지니어링 안 되면서 안 되는 거 확인돼, 대림산업이 살렸지만 또 누가 말썽이다? 삼성물산.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빠진 듯한 인상이죠. 이번엔 싸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젠틀맨, 예, 굉장히 좋은 반응 속에 정말 유튜브 조회 건수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오로라가 한가 갔어요. 근데 이 한가 그냥 한가가 아닙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자, 차트상에서 잘 안 보이는, 예, 찍, 예, 이걸 이제 소위 점 한가라고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가격 제한폭이라고 하죠. 한가의 또 다른 이름은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오늘은 멈춰버린 겁니다. 안 봤지만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일 상한가 침입 후에 만 원 정도 자리에서 걸렸습니다. 싸이 캐릭터에 대해서, 예, 이제 해외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에 오로라가 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YG엔터도 한 3%가량, DID,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일단은 스탑이 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공항 테마도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 이제 신공항 관련해 로드맵을 짜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령하는 오더가 떨어졌다는 소식이에요.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많죠. 그리고 상한가가 아니라 약간 윗꼬리가 달렸더라도 오늘 그나마 오히려 싸이 관련 테마가 약간 죽고 신공항 테마가 바통을 받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팁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실적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봐도 우리 건설주에서도 봐도 그렇죠. 근데 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카드나 음료 시킬 때 업그레이드는 못할 망정 다운그레이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쉬라는 얘기, 관망사인이 나오는데 잘못 건드려서 사면은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 폭탄이 좀 많은 그런 분위기 속에 폭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위 지뢰밭이 되고 있으니 일단은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관망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꼭 하시려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IT라든가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쪽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실적이 공개될 다음 주 23일 반드시 애플의 실적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간에는요, 삼성전자도 이제 쓰리봉을 찍고 155만 원대에서 좀 꺾이는 것 아니냐, 연기금도 정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애플 실적부터 보자고요. 자, 시장 팁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어. 잠깐 차트를 먼저 보고 시장 두 번째 핵심 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한샘이라는 종목, 1분기 실적, 특별히 순이익에 대한 급증 전망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한 번 신고가고요. 오늘만 장중에 9% 넘게 추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오리온 이런 종목도 말할 것 없이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냈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같은 종목도요. 오늘은 보합권이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힘겨웠던 포인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추세적으로 느리지만 완전한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고 이쪽 매물대도 다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한간에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이렇게 크니까 심심하면 1900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장에서 내수주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관이 최근에 급하게 샀죠, 그렇죠? 어닝쇼크가 나니까 건설, 뭐 화학, 철강, 조선 다 자르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전력이요. 그 결과가 이제 뭐 갤럭시 S4 예약 판매 모멘텀이 있는 통신주 같은 것들인데 물론 음식료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요, 이 기관 지금 산다고 이쪽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이 오늘 출발점 시바이드 속에 나왔습니다. 왜냐?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죠. 뭐 철강화, 기계 이런 경기 민감주보다는요. 근데 실적 부담은 적은 대신에 어떤 부담이 있다?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PR 뭐 7, 8배 이 정도면 뭐 절대적인 수치라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30배 되는 종목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밸류 부담을 안고 만약 샀는데 갑자기 어느선가 증권사 리포트가 고평가 부담의 급락, 그러면 할 말 없이 그냥 물린다는 거죠. 자, 어제 제가 손절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에 대한 만회법으로 분할 손절 내지는 한 종목 한 종목 그걸 이제 빠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서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재밌게도 손절 이후에 관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곧 손절하면 뭔가 빠른 종목을 곧장 잡아서 교체 매매해야 될 것 같지만 손절한 다음에 좀 쉬십시오. 나중에 사서도 수익 보면 만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곧장 만회하려고 인내심을 갖지 않고 조급함을 갖다 보면 물려서 갈아타는데 그 종목에서 또 물리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금 없죠? 교체 매매했는데 또 물리죠. 자, 어닝쇼크 지뢰밭이 정말 점점점 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교체 매매를 아주 잘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하시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를 조금 낮출 줄 알아야 나중에 뜰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앞으로 주가 조작을 엄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조작 긴급 사건은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주가 조작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는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동통신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 인하한 뒤 2014년과 2015년 각각 30%씩 내려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은 39,600원, KT는 2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 원의 신규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비가 없어지면 연간 5천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도매 대가를 인하하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해 알뜰폰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에 엔저와 북핵 영향 탓에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 골든위크 기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인 관광객은 11만 4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만 8천 명보다 약 11%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여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이후로 계속된 엔저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 숫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대비 평균 30% 감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핵 위기 고조로 국내 관광 취소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브랜드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등 브랜드 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트라 칭떠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 브랜드 연구센터가 최근 170개 품목의 브랜드 파워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오리온, 락앤락 등 3개 기업이 총 6개 품목에서 최고 브랜드 자리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TV, 모니터 등 3개 품목에서, 초코파이를 주력 제품으로 둔 오리온도 2년 연속 파이 시장에서 1등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락앤락은 작년 밀폐용기 시장에서 1등 브랜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일본의 타이거를 제치고 스테인리스 보온병 분야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29개 품목에서 최고 브랜드를 지켜 해외 국가 중에서는 1위였으며 6개 최고 브랜드를 보유한 한국과 독일은 공동 2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것보다 법원이 형량을 매우 높게 결정한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월과 11월 정 부회장 등 유통재벌 2, 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통상 회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선거 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펜텍이 프리미엄 LTE 스마트폰 베가아이언을 공개했습니다. 베가아이언은 하나로 이어진 금속 테두리 외관으로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펜텍 이준우 대표이사 부사장은 베가아이언은 펜텍 전 구성원이 2년 가까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도로장비 전문 업체인 독일 아틀라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도로장비 시장에 진출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아틀라스와 중대형 롤러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동, 터키, 러시아 등 주요 시장에 이들 장비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설장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브라질에 건설장비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건설장비용 엔진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천장 높이를 기존 아파트보다 5cm에서 20cm 높이는 공간 마케팅을 펼칩니다. 천장이 높아지면 실제 면적보다 넓어 보이고 거실창이 커져 채광과 통풍에 유리합니다. 삼성물산은 위례 신도시와 대치 청실 아파트 등의 천장고를 5cm 높여 235cm로 높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마포 현석, 부천 중동은 1층 가구에 한해 250cm의 천장고를 제공하고 위례 신도시도 대형 평형은 245cm까지 천장고를 높여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토종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SK플래닛 T스토어의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T스토어는 모든 통신사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개방했으며 현재 약 330만 명의 KT LG U+ 소속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스토어 가입자 1명당 콘텐츠 구매 건수는 월 평균 5.3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T스토어에 등록된 콘텐츠는 약 45만여 개입니다. 4월 18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